안녕하세요. 그때 그날씨입니다.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오늘 월요일이라 아침부터 주간 날씨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주도 장맛비와 함께 합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동안 좀 폭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께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. 예상보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. 이번 한 주도 비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 잘 챙기시고 대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, 19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제목을 보니까 마른 논바닥 적셔줄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날은 전국에 한두 차례 비가 내렸네요. 제목을 보니까 한동안 비 소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이날의 비는 농가에는 좀 단비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. 기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은 낮 기온이 29도 예상하고 있었고 대전은 28도, 전주 27도, 대구도 28도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. 이날은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이었던 것 같죠? 자, 날씨를 살펴봤으니까요. 다른 지면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이면은 사회면입니다. 여기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. 이 사진인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? 자, 어린 시절 소독차 동네에 나타나면 뒤를 막 쫓아갔던 그런 기억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?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막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. 아니, 왜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뿌연 연기가 온 동네를 막 덮어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연기 속에 막 제가 있으면 왠지 신비의 세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?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호기심이죠. 네, 사실 이 소독차가 동네 빵 하고 이제 등장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아,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소독차의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. 이 희년기의 정체가 바로 해충을 잡는 살충제, 연막 소독제라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소독한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 친구들도 있었죠. 네,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. 요즘도 소독차를 가끔 볼 수는 있지만요. 아이들은 그 뒤로 막 쫓아가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잖아요. 역시 요즘 어린이들 예전보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른 지면에 있는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이 당시 패션 스타일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목이 피서지에서 한번 튀어볼까? 휴가지 패션 스타일링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. 얼핏 보기에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의상 스타일 좀 촌스러워 보이죠? 여기에 바지 좀 보이시나요? 예전에는 이런 통넓은 바지가 좀 유행이었는데 이 당시 휴가지 패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강렬한 원색, 열대 꽃무늬, 챙 넓은 모자로 매력 발산. 묵혀둔 셔츠에 액세서리 편안하고 색다른 맛. 뭐 예나 지금이나 휴가지 패션은 뭐니뭐니 해도 강렬한 원색이 인기였네요. 또 챙이 막 넓은 이런 샤랄라한 모자들. 이때부터 휴가철의 필수품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기사를 보니까 저도 빨리 좀 바다로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네요. 네, 벌써 7월도요,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. 여름이 찾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장마와 함께 벌써 7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네요. 장마가 끝나면 또 바로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 하죠. 남은 여름 모쪼록 건강하고 또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.